선수들의 도전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확인해 보시죠.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이승준입니다. 2022 K3리그 3라운드 천안시티축구장과 평택시티즌FC의 경기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경기 황병철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 FA컵에서 프로팀을 만나서 상처를 크게 받은 양팀이 만났습니다. 먼저 천안시티구단의 선발 명단부터 살펴드리겠습니다. 재종현, 오연교, 이용혁, 가만솔, 김평래, 최진수, 김종석, 이민수, 조재철, 조주영, 이해찬이 나오겠습니다. 천안시 같은 경우는 오늘 조주영 선수가 선발로 나왔죠. 천안시는 오늘 네, 이에 맞서는 원정팀 평택시티즌FC입니다. 백준범 골키퍼, 김동환, 안일주, 김정훈, 김재현, 이종민, 김남규, 이준원, 이한빈, 곽준영, 한창호 선수가 나오겠습니다. 높은 선수들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 조재철 선수의 킥력도 좋고요. 짧게 연결. 네, 좋아요. 다시 밟아줬습니다. 올렸고요. 올려줬다. 조주영의 머리를 한번 노려봤습니다. 지금은 머릿결에 스치면서 골키퍼 백준범 봄에 그대로 안깁니다. 네, 리그에서 두 골을 기록하고 있는 조주영. 오늘 잘해줘야 돼요. 병택 앞쪽으로 찍어줬습니다. 백킬로 내줬어요. 넘어졌습니다. 순위수 정원에서 슛! 살짝 벗어납니다. 평택 시티즌. 지금은 평택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네, 지금도 김남규였죠. 다시 공격을 진행하겠습니다. 이민수 오른쪽으로 열어줬어요. 좋은 패스 나왔어요. 패스 밀어줬고 돌아섭니다. 좋아요. 이해찬. 자, 이해찬 빨라요. 이해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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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쎄요. 지금 수백에 막혔는데 아직 있어요. 아직 있어요. 있죠? 이 위치라면 직접 시도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코너킥보다 훨씬 좋아요. 자, 올렸고요. 헤딩 떨어뜨려줬고 뭐 흘렀습니다. 그대로. 자, 올려줬고 뒤쪽으로 흘렀어요. 오른쪽으로 연결이 됐습니다. 곽준영 볼 지켜주면서 일단 뒤쪽으로 중간에서 끊어냈습니다. 우리 역습이에요. 잘 열어줬고요. 반대편 왼쪽을 선택했습니다. 좋아요. 옆사이드 아니죠? 슛! 골! 천안시티구단 전제골을 기록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그대로 골이 나왔는데 네. 이 평택시티즌이 패스플레이할 때 도와주는 선수가 없다. 본인들이 공격을 하다가 역습 찬스를 맞았는데 천안시가 왼편으로 바로 찔러줬거든요. 근데 그때 조주영 선수가 옵사이드 위치에 있었는데 공을 자연스럽게 흘려주면서 천안시가 깔끔하게 득점을 연결합니다. 평택은 다소 지지부진한 느낌이 계속해서 들고 있는데 지금도 평택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공격하는 상황이었는데 쉽게 상대방에게 볼 소유권을 내줬습니다. 뒷공간 옵사이드 아니에요. 자, 박스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넘어졌습니다. 하지만 다시 압박합니다. 자, 있어요. 길게 올려줬습니다. 자, 터치. 자, 슛! 아하, 벗어납니다. 야, 지금은 굉장히 좋은 터치 이후에 타이밍과 템포를 뺏고 슈팅까지 때렸는데 이게 빗맞네요. 어떤 한국 축구의 레전드 김태형 감독인데 수비에서는 당연히 뭐 여기서 공격 숫자 많아요. 밟아줬고 마지막 패스 길었습니다. 하지만 공 살아있어요. 자, 아직 있어요. 왼발로 올려줬습니다. 태클로 다시 슛! 골대! 결정적인 기회 골대를 맞춥니다. 평택 선택이 되고 있는 평택입니다. 천안시 풀어 나왔습니다. 네, 중앙에서 조대철. 네. 다시 천안의 공격이에요. 오늘 선제골의 주인공 밟아줬고 슛! 정면이었습니다. 지금은 이해찬이 박스 안쪽에서 슈팅까지 가져가봤습니다. 지금 경기장에서 뛰고 있는 선수 중에 최고령이에요. 네, 86년생인데 자, 이어지고 있고요. 잘 열었고요. 중앙에서 원터치 내어주는 과정. 최고령 선수인데 저렇게 노익장을 과시하면서 앞에서 뛰어주면은 평택 한 번에 앞쪽으로 길게 붙였습니다. 풀어 나왔어요. 이한빈 잡아내지 못했습니다. 볼 가져오는 평택 돌아섰습니다. 좋아요. 자, 좋아요. 한창우 넘어졌는데 어드밴테이지. 좋아요. 이한빈 열어줬습니다. 반대편. 하지만 수비 등막. 슛! 골! 동점골 평택 시티즌. 스코어 1대1 균형을 맞춥니다. 지금은 김정훈. 정말 벼락 같은 슈팅이 나왔습니다. 이야, 지금은 평택 시티즌에 정말 벼락 같은 슈팅이 나왔어요. 김정훈 선수의 정말 백만불짜리 슈팅이 나왔거든요.
야 왼발로 그대로 얹었고 골대 맞고 골키퍼 손도 못 쓰고 그대로 빨려 들어갑니다. 지금은 아무리 재종현 골키퍼라도 이 골은 막기 정말 어렵습니다. 추가 시간은 1분이 주어졌습니다. 오, 재종현 골키퍼 나왔습니다. 머리로 오, 강하게 붙여줍니다. 일단 수비가 이번에 아. 전환 씨 한 번에 앞쪽으로 붙여요. 어우, 미끄러졌어요. 넘어졌는데 뒤쪽으로 흘렀습니다.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어 좋아요. 볼 지켜내 좋습니다. 최진수 올렸고요. 올려줬고 슛! 왼발 이게 벗어났습니다. 아 지금 최진수 선수의 정말 좋은 크로스가 나왔는데 네. 이 조재철 선수도 굉장히 아쉬워하네요. 다시 한번 조재철에게 기회가 왔었는데 와 오늘 두 팀 간의 경기 템포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렇습니다. 추가 시간이 1분 주어졌는데 1분 순삭이네요. 네 정말 빠르게 1분이 흘러갔고요. 아 이렇게 양팀의 전반전이 종료가 됐습니다. 스코어 1대 양팀 균형을 맞춘 채 종료가 됐습니다. 천안시 선수들이 붙어서 결의를 다지면서 후반전 내용도 또 기대가 됩니다. 양팀의 후반전 출발했습니다. 9단입니다. 시작하자마자 오 붙였어요. 오 정합사가 넘어졌습니다. 하지만 주심은 일어나라는 판정. 지금 두 선수가 넘어져 있는데요. 한쪽 공격으로 통해서든 어찌 되었건 또 축구는 골을 넣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 흘렀어요. 자 흘렀습니다. 조재철. 조재철 안쪽으로 크로스 옆금을. 굉장히 많거든요. 네. 저렇게 헤어 밴드를 통해서 깔끔하게 정리해 주는 것은 이 장발 선수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또 저런 헤어밴드를 차고 축구를 잘하면 굉장히 또 도사 같거든요. 멋있죠. 그렇습니다. 오우 이한빈 슛 오른쪽으로 벗어났습니다. 아 오늘 평택 시티즌에 이 이한빈 선수를 통해서 떨궈놓고 또 한 번 중거리 슈팅이었거든요. 이렇게 경기 흐름을 바꿔만 줄 수 있다면은 평택도 살아날 수 있죠. 그렇습니다. 오 지금도 김남규 좋아요. 좋아요. 슛! 정면이었습니다. 최종현이 잡아냈습니다. 아 전반전에 한 차례도 보여주지 못했던 저렇게 중앙으로 치고 들어오면서 원투 주고받으면서 김남규의 슛 분명히 되기 때문에 네. 차근차근 점유를 하면서 이 평택의 기세를 꺾어놓는 약간은 수그러뜨리는 플레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창호 먼 거리 슈팅! 정면이었습니다. 다시 이한빈 오른쪽 측면에 위치해 있어요. 김남규 어느새 올라온 김정훈 안쪽 투입. 이한빈 원터치 패스. 아 지금 손에 맞았죠. 평택 시티즌이 공격을 이어갔고 이 공격하는 과정에서 자 과연 천안시처럼 득점에도 성공을 할 수 있을지. 브리킥 위쪽으로 벗어났습니다. 아 지금은 다소 템포를 뺏는 빠르게 처리하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네. 아 근데 정확도가 다소 아쉬웠던 한창우 선수의 오른발 킥이었습니다. 자 이제는 평택이 장결이와 박재훈 선수가 들어갔기 때문에 네 지금 끊어냈어요. 조주영 계속해서 조주영 뒤쪽으로 빼줬습니다. 이 패스 연결 넘어졌는데 반칙은 아닙니다. 평택 뒤쪽에서 안일주가 전방으로 달려가요. 터치 냈습니다. 김남규 김남규 빨라요. 넘어졌죠. 넘어졌는데 지금 김남규 선수가 넘어졌고요. 박스 안쪽에서 약간 가슴을 부여잡고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김평래 선수를 응원하는 팬들이 굉장히 또 많은데 김평래 선수 기죽지 말고 또 플레이 이어가야겠습니다. 어떤 선수가 처리를 할지. 프리킥 붙였습니다. 지금은 센스 있게 프리킥을 시도해봤습니다. 준비한 플레이를 한번 해봤던 것 같은데 한 번에 앞쪽으로 붙였습니다. 조주영 쪽 떨궈놨고요. 쳤어요. 자 여기서 조주영 슛 굴절. 다시 조주영 오른쪽으로 열어줬습니다. 가만솔 그렇게 올려줬고 떨궈놨고 여기서 오른쪽 좋아요. 좋은 패스 들어갔습니다. 좋아요. 자 올렸고요. 올려줬고 일단 자 아직 있어요. 코스를 막고 있었던 안일주였고요. 자 다시 한번 올렸고요. 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아 지금은 본인도 굉장히 아쉬워하네요. 김종석 앞서 옐로우 카드를 받았습니다.
어, 잘 돌아섰고요. 어, 뒷공간 빠졌습니다. 한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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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슛! 이야! 재종현! 이야, 지금 재종현 선수가 천안시를 구해냅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중간에서 끊어냈습니다. 가슴 트래핑. 오우. 아, 지금 선수들 조금 흥분하는 장면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거의 흐느끼면서 고통스러워하거든요. 일단 뒤쪽을 보고 있다 보니까 이영균 주심은 보지 못했고요. 지금 어떤 장면인지. 어, 약간은 이 최진수 선수가 넘어져서 이 스터드의 어느새 76분, 77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프리킥 기회, 넘어지면서 높게 뛰어줬습니다. 어, 잡아내는 백중구원 골키퍼. 내 라인을 좀 가까스로 헤딩. 중앙에서 최진수 오른쪽을 봤습니다. 오른쪽 어, 측면 넓은 패스예요. 공간 잡아냈어요. 자, 여기서 중앙으로 밟아줬습니다. 자, 좋아요. 원투 오른쪽 됐습니다. 중앙에 숫자 많아요. 올렸고요. 조주영 쪽 헤더. 지금은 아. 손현우의 헤딩이었습니다. 지금은 조주영 선수가 장전하고 있었거든요. 네. 구단 차원에서 사줬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죠. 최진수가 길게 붙였습니다. 박스 안쪽 수비 헤딩 더 빨랐습니다. 어, 있어요. 멀리 가지 않았어요. 이민수 오른쪽으로 열어줬습니다. 가만솔 했다! 골! 다시 리드하는 득점! 주인공은 교체팀대 고석입니다. 야, 지금은 가만솔의 크로스가 나왔고요. 저희가 높이가 있는 고석을 투입해서 그런 찬스를 노려보겠다고 했는데 이 고석의 역전골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아, 이 고석 선수가 확실히 본인의 심장을 활용해서 이 머리로 득점을 만들어냈어요. 아, 고석 선수는 다른 헤어밴드 차고 있었거든요. 네. 야, 고석 선수 헤어밴드 다른 분들도 구매해야겠어요. 지금 골을 넣었어요. 중앙에서 박재훈 탈압박한 이후에 오른쪽 어, 열어줬습니다. 좋은 패스 들어갔어요. 올렸고요. 슛! 슛! 잡아내는 재종현. 아, 이게 한창호의 발에도 맞지 않고 야, 아무 발에도 맞지 않네요. 지금 김문수 선수가 들어와 있었는데 아, 김문수의 발에도 맞지 않았습니다. 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이기고 있다가 연결됐습니다. 고석! 공 살아있고 다시 한번 어렵게 막아냈습니다. 어, 지금도 그리고 양팀의 추가 시간 4분이 주어졌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시간은 4분. 오늘 경기 가장 중요한 분수령이 되겠습니다. 자, 올렸고요. 붙여줬습니다. 박스 안쪽 떨어진 공. 네, 이렇게 양팀의 경기 종료가 됐습니다. 천안시와 평택의 경기 스코어 2대1, 천안시가 승리를 가져갑니다. 천안시 축구단은 경기 초반부터 굉장히 좋은 경기 운영을 보여줬고요. 선취골을 넣으면서 경기를 끌고 나갔었는데 이 평택의 김정훈 선수의 정말 원더골 이후에 평택이 완전히 살아났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 평택이 그 분위기를 놓지 않고 계속해서 밀어붙였는데 천안시가 버티고 잘 버텼어요. 그리고 후반전에 교체로 나온 고석 선수가 이 경기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